보르네오섬의 열대 우림. 이곳엔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펜데스란 이름의 식충 식물입니다. 보통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해서 먹고 살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충 식물이 선택한 방식은 사냥입니다. 네펜데스의 주머니, 즉 포충낭은 잎 끝에서 시작됩니다. 덩굴 손 끝이 부풀며 주머니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죠. 포충낭이 자라면 무늬가 생기고 뚜껑이 열립니다. 주머니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뚜껑은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곤충과 벌레를 유혹하기 위해 통입구에선 꿀을 분비합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개미가 찾아옵니다. 주머니 입구에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에 덫일 뿐이지요.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일단 빠지면 내부의 미끄러운 벽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펜데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소화액으로 개미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 껍질만 남길 것입니다. 식물의 반응은 동물의 신경 반응만큼 복잡합니다. 파리 지옥을 보면 알 수 있죠. 조개 껍질 모양의 포충기 안엔 세상에 예민한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를 건드리는 순간 포충기가 닫혀버립니다. 사냥은 1초 안에 끝납니다.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맹수의 입처럼 먹잇감을 포획한 파리지옥은 저항하는 벌레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덫을 동물의 위처럼 만든 뒤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2주에 걸쳐 소화시키지요. 덫이 잘못 닫히는 걸 막기 위한 방책도 있습니다. 감각모가 0.5초에서 30초 간격으로 두 번 자극해야 덫이 닫힙니다. 곤충이 잡히지 않았을 땐 몇 시간 후 다시 열리죠. 곤충을 잡은 포충기는 서너 번 재활용된 뒤 시들게 됩니다. 곤충에서부터 작은 개구리까지 파리지옥은 덫에 걸리면 닥치는 대로 녹여버립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 또한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지요. 식충 식물의 사냥술은 놀라울 만큼 영리하고 또 빠릅니다. 물속에 사는 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물입니다. 통발은 물에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토양에 비해 양분이 부족한 물속에 살기 때문에 따로 영양 보충이 필요하죠.
가지 사이에 좁쌀만큼 작은 크기로 잔뜩 붙어있는 것은 벌레를 잡기 위한 주머니입니다. 뿌리 대신 이 주머니로 사냥을 해 양분을 얻는 것이지요. 통발이 주로 사냥하는 것은 장구벌레와 물벼룩입니다. 장구벌레가 가까이 가자마자 주머니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 종료됩니다. 자세히 보면 통발의 주머니엔 촉수가 나 있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진공청소기처럼 벌레를 빨아들이죠. 뚜껑이 닫히면 벌레는 질식해 죽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천장을 찍는 고속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 촉수를 건드리자 물과 벌레가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보르네오 섬 열대우림의 깊은 곳. 어두침침한 숲바닥에 놀라운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단일꽃을 피우는 라플레시아입니다. 꽃이 아주 발달해서 속시식물 중에서도 가장 알아보기 쉽지요. 라플레시아는 지름이 1m에 달하고 무게는 10kg이 넘습니다. 꽃이 다 피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죠. 살아가는 방식은 영악합니다. 줄기나 잎이 없는 이 꽃은 주변의 덩굴 식물의 기생에 양분을 섭취하고 꽃을 피웁니다. 라플레시아는 3일에서 일주일 꽃을 피우는데 그 안에 종족 번식이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플레시아는 생선이 썩는 듯한 지독한 냄새를 피워서 시체꽃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냄새는 썩은 물질을 찾아다니는 파리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냄새를 쫓아 날아든 파리는 먹이를 먹는 사이 꽃가루를 묻혀 다른 꽃으로 배달을 합니다. 파리에 도움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거진 열대우림에선 땅에 햇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식물은 무화과나무의 한 종류로 교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교살자 무화과나무의 전략은 숙주나무를 이용하는 것이죠. 보통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지만 교살자 무화과나무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새가 열매를 먹고 떨어뜨린 작은 무화과 씨앗은 땅이 아니라 숙주나무의 줄기에서 양분과 습기를 빼앗아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아래로 뻗으며 천천히 숙주나무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교살자 무화과나무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숙주나무에 물까지 훔쳐갑니다. 그리고 숙주나무는 속이 텅텅 빈 채로 말라 죽어갑니다. 숙주를 희생시키고 교살자 무화과나무는 햇빛을 향해 위로 위로 자랍니다. 아마 수백 년을 살아가며 거대한 나무로 자라 숲의 터줏대감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